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은 김준철입니다. 고영건님, 김상현님, 전상현님, 조경진님, 허다운님이 발표자를 만드는 데 도움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1년 CVPR에서 학습된 인코딩 인 스타일, 어 스타일 겐 인코더 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스타일겐을 활용한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논문 발표 구성은 처음으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로 시작을 하고, 이후로는 논문의 구성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겐을 이해하기 앞서서 그 베이스라인으로 활용되었던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턴트 벡터가 레졸루션이 4 곱하기 4에서 1024 곱하기 1024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이고, 이 모델의 큰 틀에서 설명을 하면은 랜덤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셋의 분포에 매핑시키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하여 스타일겐의 합성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지겐과 다른 점은 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모델을 따로 구성하여 매핑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는 점인데, 이 다른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스케일 스페시픽 컨트롤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겐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한 스타일겐2 모델도 진행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다운님이 발표 진행하신 스타일겐과 고영건님이 진행하신 스타일겐2 발표자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앞서 스타일겐도 역시나 랜덤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셋의 분포를 맞추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W 스페이스와 W 플러스 스페이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성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스타일 벡터가 들어가는데, 이 스타일 벡터를 만들기 위해 레이턴트 벡터에서 W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W 벡터가 가지는 스페이스를 W 스페이스라고 말하고, 이는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W 플러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타일 벡터로 적용되기 전에 업파일 레이어를 지나서 한번더 가공된 벡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일 벡터가 적용되는 곳이 18곳이 있기 때문에 18 곱하기 512 디멘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업파일 레이어를 지나 가공됐기 때문에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W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프로퍼티가 중요한 모델에 활용이 되고, W 플러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디테일을 살리거나 디스인테글먼트한 프로퍼티를 살릴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스페이스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문 진행에 앞서 간단한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미지를 W 플러스 스페이스로 매핑하기 위해서 단순한 인코더 구조를 활용하고, 이 인코더 구조는 딥 피처를 추출하기 위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의 디코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정된 프리트레인된 스타일겐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로 이전에 네 가지의 큰 문제를 개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인풋이 항상 인버터블 해야 된다는 단점을 들고 있습니다. 인버터블 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에디팅을 할때 입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코드로 돌아가서 그 레이턴트 코드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이미지의 입이 에디팅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마 위에 이 머리카락 부분만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레이턴트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변환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레이턴트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피처에서도 변환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의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가 있을 때 하나의 태스크에 하나의 모델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픽스 투 픽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아키텍처를 제안하였고, 이를 제네릭 프레임워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학습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일반적인 제너레이터의 경우에 어떤 레지듀얼 피처맵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편향을 가지게 되어 로컬리티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스타일 벡터를 보내는 것으로 로컬리티 바이어스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번 논문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겐 인버전입니다. 겐 인버전은 입력 이미지를 토대로 겐 모델이 얼마나 유사한 이미지를 재생성하는지의 태스크인데요. 이전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최적화시킴으로써 노이즈에 강건한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좀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겐 모델의 학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미지를 레이턴트 코드로 추가하는 인코더 아키텍처만 추가하고 전체적인 학습을 다시 시켜서 파인튜닝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성능이 좋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W 플러스 벡터로 변환시키는 모델을 제안하였고, 결과적으로 최적화가 없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니플레이션입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수정하는 태스크인데요. 이전의 논문과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같은 리니어 어트리뷰트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하여 시멘틱한 페이스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거나 그리고 PCA를 통해서 찾거나 결과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바꿈으로써 이미지를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입을 변화하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가서 레이턴트 코드를 찾고 그 레이턴트 코드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이렇게 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피처를 찾을 때도 동일하게 이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코드를 찾고 그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함으로써 이미지 에디팅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한 문장으로 인버트 퍼스트 에디트 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미지를 변환을 하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 이제 에디팅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투 이미지 태스크입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는 이미지의 도메인 간의 변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전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SP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와 로스 펑션, 그리고 스타일 겐을 활용한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최종적인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FPN의 결과적인 피처맵의 마지막 피처만 활용하여 W 스페이스처럼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인코더의 마지막 피처맵만 사용했기 때문에 파인 디테일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W 플러스 스페이스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각 계층의 콜스한 특징과 메디엄한 특징과 파인 디테일한 특징에 대한 W 플러스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피처맵에서 스타일로 변환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앱투 스타일 네트워크는 오른쪽과 같이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 펑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태스크에서 자주 사용되는 L2 로스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어떤 퍼셉추얼한 특징에 대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도록 L핍스 로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퍼셉추얼 로스라고 불리는 VGG 로스의 개선된 모델을 활용한 로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와 ID 로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코더의 출력이 어떻게 보면 W 바 벡터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거는 로스인데, 이 부분은 모델의 아웃풋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아웃풋은 인코더의 출력을 바로 제너레이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W 바 벡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W 바 벡터는 프리트레인된 W 플러스 벡터들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W 플러스 벡터로부터 크게 멀어지지 않도록 로스를 이렇게 구성한 것을 볼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초기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의 수렴이 훨씬 더 빨랐다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디 로스입니다. 어쩌면 스타일겐의 고질적인 한계라고 볼수 있는데, 학습된 데이터의 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얼 이미지에 좀더 강건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얼굴 인식에 쓰인 아크페이스 로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풋의 빛 피처를 좀더잘 구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스 펑션은 네 가지로 이루어지고, 이 각각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곱해져서 로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태스크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함으로써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겐 도메인을 활용함으로써 이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전에는 로컬 오퍼레이션이 일반적이었지만 스타일을 전해주면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서 로컬 바이어스 리밋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일겐으로부터 디스인탱글먼트를 학습하기 때문에 시멘틱 어트리뷰트를 조정하기 용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멀티모델 합성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래에 합성되는 과정을 보면 시멘틱한 특징으로부터는 콜스한 특징과 미디엄한 특성의 중간 부분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 디테일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랜덤 샘플된 레이턴트 벡터를 활용하여 랜덤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용된 것들과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스타일겐의 합성 모델을 인코더로 활용한 인코더 베이스 모델과 그 다음에 인도메인 간의 인버트 모델인데, 각각을 다 비교하더라도 인풋의 특징들을 잘 표현하면서 사람의 모양을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W 스페이스와 W 플러스 스페이스를 활용한 것, 그리고 아이디 로스를 활용한 것과 활용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W 스페이스를 활용한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편향됐지만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뽑아내는 걸볼수 있고, PSP 아키텍처로 갈수록 인풋의 특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스타일겐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코더 베이스 모델 경우, 그다음에 인도메인 갱 같은 경우에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PSP 아키텍처를 활용할수록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키텍처만을 봤을 때는 인도메인 간과 그다음 아이디로스가 없는 것을 비교했을 때 3배나 런타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개선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인도메인 갱 같은 경우에는 퍼셉추얼 로스를 활용하고 있고, 이제 PSP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엘핍스 로스를 활용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성능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이디 로스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시밀러리티를 굉장히 많이 성능 개선을 한 것으로 보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 프론탈라이제이션 태스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메인간 변화에서 유명한 픽스투픽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픽셀 이제 로컬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정면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전 인풋 이미지에 편향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 로테이트 렌더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어떻게 보면 통합한 아키텍처로 볼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정면 이미지를 잘 만들어냈지만 눈의 바이어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PSP 로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만 건네주기 때문에 어떤 바이어스도 출력물에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틱한 특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림으로 드로잉이 들어왔을 때 결과를 볼수 있는데, 이러한 태스크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픽스투픽스 모델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도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림에서 보이는 9가지 태스크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 외에도 피부색을 바꾸거나 머리색을 바꾸거나 아니면 빈 공간을 체험의 인페인팅이나 로우 레졸루션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바꾸는 태스크에서도 하나의 아키텍처로 해결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페이스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스타일겐이 학습된 도메인이라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고, 여기서 강아지나 고양이 외에 프리트레인된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한다면은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본 논문에서는 이 모델의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로스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개선이 있었지만 결국에 스타일겐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피처를 만드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 이미지 이외에 배경이 굉장히 취약하고 손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팔이 사라지는 등 그리고 모자가 머리카락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고 측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정확하게 생성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본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리얼 이미지를 W 플러스 스페이스로 이제 매핑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이점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의 변환 태스크에서 하나의 아키텍처로 해결하는 제네릭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것, 그리고 이전에 진행되었던 인버트 버스트, 에디트 레이터와 다르게 한 번에 해결하는 것들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타일겐의 다양한 활용을 기대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